안녕하세요, 새싹들 루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저의 고민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지금 휴학생이에요. 원래 다니고 있는 대학교가 있는데요, 휴학을 한 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2년 더 연장 휴학을 해서 열심히 유튜브 활동도 하고 스노우로도 라이브 방송을 하는 스노우 크리에이터로서도 열심히 활동을 할 건데요. 제가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은 자퇴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예고를 나왔어요. 예술고등학교 들어보셨죠? 예고에 나와서 원래 제가 화가, 작가, 작가가 글을 쓰는 작가가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작가라고 부르는데요. 화가가 꿈이었어요. 예술고등학교를 나와서 중학교 때부터 계속 그림만을 그렸고 고등학생 때도 그림만 준비했고 그래서 대학교도 미술로 전공을 해서 왔는데요. 저는 제가 화가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화가라는 직업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제 꿈이었고요. 근데 유튜브라는 활동을 하면서 그림보다는 많은 분들과 저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많은 새싹분들과 소통을 하고 저만의 영상을 만드는 게 저와 더 잘 맞는다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유튜브에 접근할 때는 조금 취미생활로서 접근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뭔가 나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고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유튜버라는 직업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너무 좋아하고 있고 제 채널을 정말 아끼고 사랑합니다. 물론 우리 구독자분들도 지금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가장 사랑하고요. 언제까지나 제가 휴학을 미룰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학교로 돌아가게 된다면 사실은 유튜브 활동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면 졸전을 준비해야 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내가 과연 유튜브도 지금처럼 열심히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요. 저번 학기에 한번 복학을 했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다니지는 못했었어요. 조금 방황한다는 느낌도 있었고 내 꿈이랑 가까워진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릴 거지만 자퇴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버라는 게 저의 직업이고 제가 꿈꾸고 소망하는 저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튜브에 전념하고 싶은 게 조금 저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저희 학교 프로그램에 로그인을 하면 제가 휴학을 한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로그인을 하고 휴학 연장 신청 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장서현 미술학부 휴학 연기 승인 여부 승인 이렇게 휴학 연장을 신청하고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아직 자퇴를 할지에 대해서 100% 결정을 내린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새싹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아무튼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촬영하고 편집해서 우리 새싹분들께 행복하고 즐거운 영상 만들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